영탁 막걸리에 영탁이란 상표를 놓고 지역 출신 가수인 영탁과 영탁 막걸리 생산업체인 예천 양조가 두 달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입니다. 이 문제는 양측의 공방으로 예천 양조뿐 아니라 영탁 막걸리를 취급하는 지역 영세상인마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동네마트.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주류 냉장고에 영탁 막걸리를 채워넣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영탁 막걸리 생산업체인 예천 양조와 가수 영탁 사이에서 상표 분쟁이 일며 호황기는 옛말이 됐습니다. 30박스 들어오던 게 한 일주일에 10박스도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좀 많이 지쳐내셨어요. 다른 판매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판매점은 막걸리 선물 상자까지 마련했지만 쓸 일이 없게 됐습니다. 대구의 한 막걸리 대리점은 판매점들이 영탁 막걸리를 받지 않겠다고 해 생계벌이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어떤 마트에는 막걸리를 더 이상 공급을 받지 않겠다라는 마트도 있었고 어떤 데는 막걸리 그 광고 포스트를 내려라 뭐 항의가 있었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상표 분쟁이 가수 영탁 팬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며 항의 전화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막걸리 광고 재계약을 안 한다고 저한테 막 뭐라 하시더라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나는 막걸리 대리점인데 본사에다 전화를 하시라.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이제 막걸리 팔지 마라. 예천 양조 측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탁 막걸리의 인기로 직원 25명을 추가로 고용했지만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 월 매출액은 6억 원대에서 한 달 만에 5억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불법으로 뭐 취급당하는 그런 식으로 제품이 되어 있으니 저희들 업체로서는 상당히 이게 매출이 갑자기 뭐 이게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하다 보니 회사 내부에서도 또 막 이런 가문이라든지 기타 여러모로 우리 경비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네요. 예천 양조와 가수 영탁이 서로 영탁 상표권을 출원하며 불거진 갈등은 막걸리 모델 재계약 불발, 150억 계약금 요구설에 이제는 소송으로까지 비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천 양조는 상표법의 선사용권에 따라 영탁 상표를 사용하는 게 무방하다는 입장이지만 가수 영탁 측은 예천 양조를 상대로 상표 부당 사용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